안녕하세요. 오늘은 텃밭에서 수확한 된장무로 족박지김치 맛나게 만들어 볼게요. 무를 3개를 준비했는데요. 2개는 손바닥만한 크기고 하나는 많이 크답니다. 3개에 3kg 정도 되더라고요. 부드러운 수세미로 깨끗이 씻어주었는데요. 끝에 뿌리도 잘라주었고요.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칼로 조금씩 도려내 주면 됩니다. 이제 잘라줄 건데요. 이렇게 옆으로 반을 잘라주고요. 또 반을 반으로 세워서 자른 후에 1cm 조금 넘는 크기로 잘라줍니다. 두께는 이 정도 두께로 잘라주었습니다. 가을면 달고 맛있을 때꼭 이렇게 석박지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중간중간 비워 먹는 맛도 정말 맛있답니다. 약간이 크기가 작다면 2등분으로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요. 크기가 큰게 있다면 이렇게 3등분으로 잘라가지고요. 3등분으로 잘라줍니다. 3등분으로 자른 후에 또 이것도 넓으니까 또 다시 세워서 3등분으로 자르고요. 또 아까와 같은 크기로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모두 잘라주었습니다. 천일염 소금으로 이제 절여줄 건데요. 수저로 새 수저를 넣어가지고 절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유수가 조금 넣을 건데요. 3분의 1 수저 정도 넣어서 같이 절여서 단맛과 아삭함을 더해주겠습니다. 물 반컵 넣어서 뿌려주고요. 물을 뿌린 후에 골고루 섞어줍니다. 무청도 준비했는데요. 무청은 속에 연한 부분만 골라서 빼놨답니다. 100g 정도 준비했습니다. 위에 굵은 줄기는 반으로 갈라주고요. 집어먹기 좋게 6cm 정도로 잘라줍니다. 무 절일 때 함께 절였어야 됐는데 제가 깜빡해서 무잎도 같이 넣고 절여줍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절이는데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건고추 6개는 잘라서 물에 불려두었습니다. 홍갓 한 줌, 100g 준비했는데요. 줄기 쪽은 쫑쫑쫑 1cm 정도로 썰어주겠습니다. 잎쪽은 조금 넓게 썰어주고요. 쪽파도 100g 정도 준비했는데요. 쪽파 머리 부분이 조금 굵다면 반으로 갈라줍니다. 반으로 갈라서 1, 2cm로 썰어줍니다. 이번에 믹서기에 갈아줄 양파 한개반 작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중간 정도의 크기 한개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깍둑 썰기 해주고요.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건고추 불려준 것도 믹서기에 넣어주고요. 저는 배한 개를 갈아서 냉동했는데요. 배한 개를 깍둑 썰어서 넣어주세요. 이건 찹쌀죽인데요. 찹쌀죽 세 수저 가득 넣어주겠습니다. 새우젓 3수저 넣겠습니다. 3수저 가득 넣고요. 생강청 1수저 넣고요. 복숭아청이나 매실청 4수저 넣고요. 멸치액젓 넣는 영상이 사라졌는데요. 멸치액젓
4주전 넣었습니다. 잘 갈이라고 김치육수 반컵 넣겠습니다. 김치육수 없으시면 물 넣으셔도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물도 많이 생기고 잘 절여진 것 같네요. 무도 살짝 흐느흐느하고 무잎도 잘 절여졌어요. 씻지 않고 물만 쭉 따라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물기를 뺀 무에 고춧가루 물을 들일 건데요. 고춧가루 반컵 넣어서 무에 색을 입혀줄 거예요. 바로 양념을 묻히지 않고 무에다가 색을 입혀서 하면은 색깔도 이쁘고 있어 보인답니다. 골고루 버무려 주고요. 골고루 색상을 입혔으면은 이제 야채를 넣고요. 갓, 무청, 쪽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갈아두었던 배를 넣어주겠습니다. 배를 넣고 갈아주셨다면 지금은 안 넣어도 되겠죠? 갈아둔 재료들 넣어주고요. 고춧가루 반컵 남은 거 마저 넣습니다. 골고루 양념을 버무려 줍니다. 제가 깜빡하고 마늘을 안 넣을 뻔했네요. 마늘 4수저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이제 야채와 양념을 골고루 버무려서 양념이 쏙 배이게 해야겠죠. 야채가 살아있으니까 좀 야채가 많아 보이죠? 숨이 완전히 죽고 나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랍니다. 골고루 버무려 주고요. 맛있게 되라 하면서 버무려 줍니다.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에 통깨를 좀 뿌려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